육군호 기갑여단이 미 3 기병연대와 함께 포탄 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에 진행된 훈련인 만큼 한미동맹의 강력함이 더욱 돋보이는 훈련이었습니다. 안지현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한미연합포대에 포격명령이 하달되자 신속한 사격이 시작됩니다. 전투에 큰 공을 세웠던 미군의 이름이 적힌 포신에서 포연이 연이어 솟구칩니다. 육군 5기갑여단의 포병대대가 미군 3기병연대의 포병대대와 함께 연합전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 첫날에는 표적 획득을 비롯한 연합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6.25 전쟁 74주년을 맞이한 이틀째인 포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기계화 부대의 포병대대라는 공통점이 있는 두 부대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미 3기병연대는 1846년에 창설돼 미 기병연대 중 세 번째로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소총병이라는 부대 애칭처럼 기마 소총병으로 시작한 3기병연대는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M777 견이포 같은 가볍고 신속전개가 가능한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말에 미 2사단 한미연합사단 예하 순환배치 스트라이커 여단으로 배치되며 처음으로 한반도에 배치됐습니다. 이처럼 한반도에서 새로운 부대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미 3기병연대와 육군 5기갑여단은 TOT 포탄 사격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연합전력의 우수성을 보여주었습니다. It's an honor to train with the South Korean artillery. We're able to show that we're able to operate together in this joint environment here. 한미연합전력이 상호 운용성을 검증하고 서로의 전술관을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포탄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철풍 부대는 적이 언제 어디서 도발하더라도 열화와 같은 포성으로 응징하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을 마무리한 한미연합 장병들은 승리의 세레머니를 펼치며 연합훈련의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KFN 뉴스 안지현입니다.